Christmas is coming, the snowflakes will be falling.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year. So hang up your stockings, put the tinsel on the tree, because Christmas is coming, my dear. It's the only time of year the reindeer fly. You can't see them on the... 겨울맞이 아이템들. 사실 이거는 제주도 가기 전에 배송을 받았는데, 제주도를 가서 제대로 요 아이템을 소개를 하지 못했어요. 힘이 벌써 좀 대란템이 되었던데, 저는 직구를 해가지고 저번 주에 배송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크록스 퍼슈어 모델 차이 컬러입니다. 이렇게 요 안에까지 전부 다 털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따뜻하게 신을 수 있고, 제가 보통 235를 신는데 이거는 240 사이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커트에 지금 제가 꽂혀가지고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의 스커트를 사봤어요. 베리유. 요즘 골드버튼의 이런 스커트들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도톰하고요.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스타킹 딱 신고 하나만 입어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커트를 원했어요. 저는 미디움 사이즈 했고 딱 H라인으로 떨어지는 이런 느낌의 스커트입니다. 스커트는 착용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딱 완전 베이직한 H라인 스커트를 찾으셨다면, 그리고 기장이 무릎 아래까지 살짝만 내려오기 때문에 베이직한 느낌으로 입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티르리르 주얼리를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뭔가 주얼리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 자신한테도 선물하기도 좋고, 파란색 케이스가 이렇게 새 모양의 케이스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짠! 샤이닝 데이 14K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요. 요 중앙에 요 부분이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그래서 목에 딱 걸었을 때 굉장히 심플하면서 반짝반짝거리게 되어 있어서 매일매일 착용하기도 좋고, 특별한 날 뭔가 꾸민 듯 안 꾸민 듯 해주기 되게 예쁜 그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는 큐빅이 4개, 5개 정도 이렇게 박혀 있고, 중앙에 다이아몬드 존재감 있게 되어 있어서 목에 착용했을 때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을 또 신세경님이 착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무드 있고 은은한 분위기가 감도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심플한 스타일의 귀걸이랑 함께 목걸이를 매칭해주면 조금 더 예쁜 느낌으로 착용을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OOTD는 좀 추워가지고 목티도 입고, 그다음에 골드로 이렇게 단추에 맞춰서 반지도 이렇게 해봤고요. 귀걸이도 심플한 거 해줬어요. 그리고 스커트 언박싱 했던 거 베리유 스커트 입었고, 그다음에 딱 요맘때쯤부터 너무 좋아하는 애나더 스토리즈 작년 시즌 가디건 이렇게 깔맞춤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티르리르 목걸이 해주려고요. 목걸이는 목티에 해도 이렇게 은은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게 심플하니 예쁜 것 같죠? 그 위에 마론 에디션 자켓 코트를 매칭해줬어요. 까만 색깔 셀린 트로터백 들고요. 여기에 이제 부츠 이렇게 딱 신어주고 나가보겠습니다.
I didn't mean to hurt you. You're really pretty and funny and smart. I'm just not relationship material.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You see, I really need my freedom. I wanna drink and smoke and fuck. But don't worry, there's someone better for you out there. Just until now, you had very bad luck. But it's not, it's not. It's not you. It's not, it's not, it's not. It's not, it's not, it's not you. It's not, it's not, it's not. So you fall in love too easily. I'm just not a monogamous guy. Now I didn't plan it. She just came here and she's pretty and funny and smart. And I never thought I could feel this way. I didn't mean to break your. But it's not, it's not, it's not you. It's not, it's not, it's not, it's not, it's not. 짜잔. 오늘은 호캉스를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엽서부터 예쁘다. 오늘은 졸리레이드의 원피스를 입고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FW 신상으로 나온 원피스인데 제가 전부터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와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어깨 부분에도 이렇게 퍼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가슴 부분이 진짜 진짜 예뻐요.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데 살짝 이쪽에 셔링이 잡혀있어가지고 좀 섹시하면서도 귀여운 뽀짝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새틴 소재처럼 엄청 실크 느낌의 차르르한 소재에다가 이렇게 빈티지한 플라워 패턴이 막 자수가 놓여져 있는 게 특징인 원피스예요. 그 위에다가 이번에 애니즈에서 코트, 겨울 코트를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입어보려고 해요. 카라가 없는 노카라 일자핏으로 뚝하니 멋들어지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코트예요. 그리고 어깨에 봉제선 없이 라운드로 숄더 부분 처리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쉐입이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멋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주머니가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주머니를 넣으면 깔끔한 느낌으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진짜 겨울 코트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전부 다 안감 속끝까지 다 되어 있어서 옷 자체가 안에서 감기지 않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졸리레이드 원피스에 애니즈 코트 입고 리호 가방을 들고 나갈 건데요. 손잡이 부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어깨에 멜 수 있는 숄더백 스타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블랙 색상에 전체적으로 소가죽으로 돼 있어서 엄청 이렇게 만졌을 때도 유연하고 일단 수납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가방이 좀 더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안에 거의 막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와 카메라까지 다 집어넣고도 수납력이 좋아가지고 요즘엔 이 가방을 거의 데일리로 많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코트는 입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깨 쉐입 진짜 예쁘죠. 이렇게 좀 롱한 스타일이고 더블 버튼이라서 잠그면 되게 멋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안에 원피스를 입었고 차를 타고 갈 거라서 이렇게 목도리랑 가방까지 챙겨가지고 오늘은 올 블랙, 시크한 올 블랙 러블리 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짠! 여기 와인을 사러 왔어요. 이게 진짜 저희가 제주도에서 먹고 너무 반했던 와인인데 지금 또 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려고 해요. 오, 스마일. That's the risk we take. It's a trip we ought to make. It's alright. That's life. Let those psychos twist when the highs go dim. Then I'll go ride. Hold tight. Yeah, that's the risk we take. It's a trip we ought to make. It's alright. I look for a seamless openness and conversation and vulnerability. 경주 힐튼에 왔습니다. 우와, 뷰가 좋다, 오빠. 여러분, 거의 크리스마스 때는 또 이렇게 시간 못 보낼 것 같아서 둘이서 이제 연말 맞이 호캉스를 하러 경주 힐튼 호텔에 와봤습니다. 뭔가 연말 맞이로 예쁜 원피스도 입고 그다음에 가디건 입고 이렇게 와봤어요. 왕초의 깡통 코스? 네. 올 한해 집에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어. 올 한해는 진짜 빨리 간다. 뭔가 모르게 올해는 진짜 내년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변한 포인트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겠다. 당연히 만약에 진짜 애기 생기고 하면 난 어떻게 될까? 멋있어진다. 멋있어진다고? 응. 어떡해? 뭔가 사람이 미리 되게 빨리 왔다.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나쁘지 않네. 정말 맛있네. 해산물 맛 진짜 많이 나.
그렇게 안 달고. 그냥 먹고 이렇게 편의점 가서 사왔어요. 와. 와우. 김. 오, 김 난다. 짠. 짠. 맛있다. 오. 제주도 먹었다. 네.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조식로. 일찍 와서 창가살이. 먹고 왔고요. 요런 뷰입니다. 예쁘죠? 오빠 지 저거 돌아가는 거 기억나? 저거. 대박이다. 아침부터 저걸 타는 사람들이 있다.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의 OTT는 요것도 베리유에서 샀던 니트고 요것도 베리유에서 샀던 스커트예요. 오늘은 안에는 다 이렇게 아이보리로 입어봤습니다. 아이보리, 아이보리 하죠? 오늘은 패딩을 입을 거예요. 이거는 온앤온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패딩이고 색감이 정말 예뻐요. 약간 카키빛, 디카키빛이 도는 색감이라서 흔하지 않은 색감이라서 예쁘고 여기 라쿤 털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안에 몸판 전체적으로 안감 다 들어가 있고 허리 스트링도 이렇게 조릴 수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약간 매년 두고두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좀 베이직한 스타일의 롱 패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쪽에도 트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고무 밴딩도 이렇게 있어서 바람도 잘 막아줄 것 같고 그런 패딩입니다. 예뻤다. 뷰가 참 예뻤다. 예뻤다, 예뻤다, 예뻤다. 열대 과일량에 네. 약간의 달달한 산미도 있어요. 별건 별건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하죠. 네. 네. 향이 진짜 확 이렇게 향긋하게 느껴지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 시다모도 약간의 페이퍼룸에서 이렇게 신상 나온 거를 몇 가지 언박싱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 또 이런 색깔의 조거 팬츠가 하나 정도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요거는 요렇게 골질 스타일로 된 조거 팬츠인 거예요. 발목 부분도 이렇게 짱짱하게 잘 돼 있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완전 예쁜 하늘색?
제가 좋아하는 아세르의 이 부클 니트랑 같이 입어봤는데 여기에 뭐 패딩만 입어주면 집 앞 마실루 그리고 뭐 어디 밖에 나갈 때 간단하게 입기 굉장히 괜찮은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요. 시중에 나온 조거 팬츠가 다 짧아서 이렇게 핏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발목까지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좀 더 다리도 길어 보이는 것 같고 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배꼽까지 지금 올렸는데도 막 Y존 부각 뭐 이런 거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장이 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신축성이 엄청 좋아요. 엄청 잘 늘어나고 조거 팬츠의 역할을 확실히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 그리고 이 발목 부분에 밴드가 엄청 짱짱해. 그래서 아주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인데 이거는 브라운 색깔, 하나는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포켓 부분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즘에 아주 떡볶이 코트가 난리잖아요. 요거는 숏한 스타일에 살짝 이렇게 보글보글하게 올라와 있는 소재거든요. 약간 숏한 기장이어서 요거 아이보리 팬츠랑 요렇게 같이 코디해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요거 코트 진짜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살짝 짤막하게 올라오면서 색깔도 살짝 민트빛이 감도는 색깔이에요. 이게 그렇게 많이 두껍지 않거든요. 그래서 티셔츠 입고 가디건 입고 이렇게 딱 입어주면 살짝 귀엽고 깜찍한 스타일로 입을 수 있는 이런 코트입니다.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 팬츠 입어봤는데 저는 미디움 사이즈 했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엉덩이에 허리 이렇게 뜨는 것도 없고 힙 부분도 딱 잘 맞고 이렇게 포켓 부분도 딱 튀어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귀엽고 그다음에 일자로 2칸이 떨어지는데 저한테 기장도 딱 예쁘게 내려오는 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입으니까 딱 베이직하게 데일리룩으로 딱 완전 한벌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브라운 팬츠도 입어봤는데 이 코듀로이 팬츠 두 개 다 여기 Y존 자체가 부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살짝 배꼽 위에까지 올라오는 반 하이웨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 이렇게 일자핏 팬츠인데도 막 다리가 엄청 부해 보이거나 하체 뚱뚱이가 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딱 베이직하게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입기 좋습니다.